예, ACL 개막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둔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광주 FC가 만났습니다. 두 팀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 축구! 네, 가와사키는 예, 알비렉스 니가타를 5대1로 털고 매치데이 31라운드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가와사키가 항상 우승 포지션 10위권, 적어도 3위권에 드는 팀인데 지금은 순위가 꽤 낮아서 리그에 집중하겠다 했지만 어쨌든 리그 순위를 15위에서 11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살짝 낯선 그런 느낌인데 광주는 김천에게 2대0으로 패했습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아챔을 염두에 둬가지고 스쿼드가 김천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각 팀의 좋은 선수 알짜배기들을 다 긁어 모이기 때문에 더블 스쿼드가 구성이 가능한 팀 아닐까? 광주가 쉽진 않죠. 울산 김천 2강 구도로 굳혀지는 것 같아요. 저는 3강 봅니다. FC 서울 오늘 승리 거뒀죠. 서울까지 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을지. 그래도 울산이 제일 유리한 위치인 건 사실이고요. 가와사키 은근 강한 건데 만만히 볼 팀은 당연히 아니죠. 김천 군기가 바짝 들었나 봐요. 이번에 역대급 시즌이네. 맞아요. 김천이 잘했을 때가 아마 단축 시즌 2020 시즌 상주 상무 시절. 어쨌든 저는 김천 같은 팀도 한국에 무조건 필요한 팀인데 김천이 아쉬운 거는 옛날에 진짜 옛날 이야기인데 양지 축구단 백호 축구단 해가지고 이제 군인 팀들도 1, 2, 최정상급 경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제 김천 상무는 군인팀이다 보니까 AFC에서 라이센스 발급을 안 해주고 있죠. 물론 김천이 안 따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광주는 2대0으로 패배를 했고 가와사키는 5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ACL 엘리트 2차전이 펼쳐지는 겁니다. 네, 가와사키는 ACL 통산 10일에 출전. 근데 8강이 최고 성적이에요. 8강 이상. 솔직히 가와사키 레벨이면 4강이나 우승 한 번은 했지 않을까 싶지만 ACL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고 근데 이게 쩔어요. 경기당 그러니까 76경기를 했는데 딱 152골 경기당 2골. 작년에는 16강에서 하차했죠. 산동 타이산에게 져서 울산을 1대0으로 격파하면서 개막전 서전을 원정에서 승리로 장식하는 가와사키. 그리고 광주는 올 시즌 ACL이 첫 역사 1전 1승인데 요코하마 마리노스 하면은 J리그의 강호로 인정받는 팀을 7대3으로 개털고 첫 출전 첫 데뷔전을 아주 쇼킹하게 이뤄냅니다. 7대3. 야, 7대3은 거의 기아 타이거즈 야구 스코어인데 광주 대단합니다. 아무튼 양팀다 승점 3점을 따내면서 광주가 당연히 1위겠죠. 7골 넣고 다득점에 앞서고 득실에도 4골이 앞서니까 어쨌든 이제 2차전이 중요해진 거예요. 2차전에서 승점을 따서 6점으로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비겨서 이제 4점이 되느냐. 이제 다른 팀들도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가와사키와 광주의 운명의 한일전은 진짜 중요해졌다. 예.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작년과는 좀 달라요. 작년보다 리그 성적도 안 좋고 최강팀의 위치에서 ACL을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재작년 성적이 좋았을 뿐이지만 고전하고 있습니다. J리그 팀은 이제 20개 팀인 거를 감안하더라도 9팀밖에 꺾지 못했고 근데 울산을 이긴 거는 좋아요. 근데 가와사키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1, 2위 팀의 위치에서 이제 ACL 나왔을 때보다 이렇게 리그 성적 안 나왔을 때가 좀 진심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광주 최초로 토너먼트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인천이 제일 위험해 보더라고요. 인천 제주가 진짜 위험해 보여요.
울산 포항 조우루 원정 걸렸습니다. 아, 조우루 진짜 제일 싫어하는 팀. 더러운 팀. 예, 광주는 이제 인천 빼고는 모두 이겨봤습니다. 이제 인천과 화쇄의 일전 이기면 K리그 전팀을 격파하는, 작년에 K리그 팀 전팀 격파했죠. 광주 진짜 대단하고,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전리품으로 품었는데, 이 5칸 다 채울 수 있을지 어쩔지, 뭐, 이번에 잘하고 있잖아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예. 후니크토로 감독, 예, 뭐, 가와사키의 수장으로 장기 집권하고 있고, 가와사키 성적이 이런 겁니다. 11위에요. J리그 팀이 20위라는 점을 감안해도 결코 가와사키와 어울리지 않는 성적. 10승 10무 11패. 득점력은 4위. 그리고 실점, 이제 수비가 지금 안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20개 팀 중에 최다 실점 13위를 기록하고 있고, 가와사키가 압도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그거거든요. 올 시즌에 이제 무패를 5경기 한 거죠. 2승 3무. 이 정도밖에 못했고, 광주는 7위입니다. 무승부가 한번 상남자식 축구를 하고 있고, 득점 8위, 최다 실점 5위. 다행인 거는 이제 득점력이 이제 실점보다 많은 거. 4연승을 했죠. 코리아컵 포함을 했지만요. 조우루 원정 진짜 지옥인데 안 좋은 기억. 아, 진짜 조우루 원정은 진짜 개쌉 극혐이죠. 근데 두팀다 어떻게 보면 딱 팀의 절반에 걸쳐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잔류를 목표로 해야 되는 그런 순위권에 처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양팀 스쿼드 사이즈 36명으로 동일하지만, 아무래도 스쿼드 퀄리티는 가와사키가 앞서고 있고, 이제 한명한 명에도 몸값 총액 가치도 2억 5천 정도 이제 가와사키가 앞서고, 가와사키 용병 8명이네. 광주 5명. 용병 뭐다 투입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무리수를 둘것 같진 않고, 0.3세 이제 광주가 젊은 팀, 가와사키는 트로피 14개, 광주는 2개, K리그 2 우승컵이죠. 그리고 가와사키는 현역 국가대표 레벨이 2명, U23 이하 레벨로 2명, 광주는 현역 국대 레벨 2명, 정우현하고 아산이겠죠? 그리고 U23 이하 레벨로 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플래시백 보겠습니다. 양팀 다 뭐, 첫 대결이기 때문에 지난 ACL 경기를 복귀하는 차원에서 보면, 예, 울산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가와사키는 울산이랑 진짜 매년 만나고 있는데, 마르시뉴 선수, 사사키 아사히 선수, 이제 센터백 선수의 도움, 이제 풀백도 볼수 있는 선수인데, 어시스트를 결정 지으면서, 가와사키 작년에도 울산이 이겼거든요, 한번. 이제는 울산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와사키의 승리가 돋보연인 거고, 얘기는 하지만 가와사키가 이제 1, 2위 잘 나갔을 때 포지션보다 오히려 낮은 순위에 위치하면 이렇게 가와사키 진심 나오는 겁니다. 광주가 이기면 3대1인가요? 완소나님 반갑습니다. 가와사키 승 예측. 예, 가와사키가 좋은 부분이 있는 건 분명 사실이고, 야, 광주는, 야, ACL 전초전을 저는 이 정도 스코어, 물론 이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7대3? 이거는 진짜 광주 기아 타이거즈 야구 스코어인데, 7대3으로 아주 개 두드려 팹니다. 물론 한명 퇴장 당한 것도 있고, 뭐 잔디 질. 근데 뭐 광주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거는 처음, 진짜 오랜만이었고, 충격과 공포의 아시아 무대 데뷔전을 치는 광주, 야, 아산이 해트트릭을 했고요. 야, 진짜 충격과 공포인데, 근데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는 이런 전력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되게 좋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광주 김천하고 시합 졸전이던데, 아무래도 스쿼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무기력하게 패하면서 2연패를 했죠. 조우루는 경기장 좋은 거 빼고 비호가 아닙니다. 근데 K리그 구단에겐 항상 안 좋은 연속구장을 내주죠. 매너 있게 실력으로 이기면 저는 조우루를 그렇게 까지 않을 겁니다. 조우루 프리뷰를 어디로 해야 되나? 저는 이번 ACL 프리뷰를
상대 팀당 한 팀당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이제 ACL 프리뷰는 가와사키 광주가 처음인데 스토리 위주로 좀갈 예정이거든요. 요코하마전이 제일 충격이요. 예, 진짜 쇼크예요. 광주는 K리그 집중해야 될듯 가와사키 승리 예상. 가와사키가 여러 부분에서 나쁠 거예요.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분명히 스쿼드 차이도 있고 가와사키는 어떻게 보면 잔디 질 상태도 좋고 어쨌든 지난 주말 김천전에서 패배를 거둔 경기에서도 풀 주전 때려 박은 게 광주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경기 쉽지 않을 겁니다. 원가가치 탑세를 보시면 야 에리슨 야 37억에 삼촌 브라질 공격수 와키자카 야스토 여전히 가와사키의 터줏대감으로 21억 그 아사니 선수 이제 알바니아 대표 유로도 찍었고 15억 광주에서 가장 비싼 선수 울산을 무너뜨린 마르치뉴 13억 3천 그리고 가라 소 선수는 이제 사간도스에서 이적을 했죠. 활동력이 좋은 선수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네. 지난 경기에서 이제 울산 첫 ACL을 맛본 선수고 외모와 다르게 26살밖에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의 국가대표 선수 정호연 10억 4천 최경록 선수 최강록 아닙니다. 흑백요리사 최강록 아니지만 최강록 이제 독일에서 선수 생활했던 선수 8억 2천 문값가치는 거의 100억 정도 차이 날 정도로 가와사키 스쿼드가 조금 더 두텁다고 할수 있는 부분 네, 광주가 볼 점유율은 가와사키에게 앞서고 패스 성공률도 가와사키에 앞서고 태클 성공률은 2배 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J리그는 이제 지상경합에서 블락 이제 볼을 따내는 것도 태클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을 뺏는 행위니까 2배 정도 차이 나고 K리그는 항상 3할 정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가와사키가 태클 성공률은 앞서고 크로스 성공률은 비슷한 게 하는 것 같아요. 측정이 가와사키 앞서고 공중볼 경합은 광주가 가와사키 앞서고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 리그만 기준으로 하면 6번으로 동률 그리고 이제 둘다 손해를 본 건데 가와사키는 47골에서 48.3의 XG 값이니까 한골 손해 본 거고 광주는 4골에서 5골 손해를 본 겁니다. 결정력은 둘다 좋지 않지만 그나마 가와사키가 앞섰고 예 그리고 양팀 패스 성공률이 평균 패스 성공률이 제일 높은 선수는 다치바나다 켄토와 광주에는 안영규 선수입니다. 광주의 주장 안영규 선수는 예전에 수원삼성 시절에 이제 정성용 선수와 수원에서 같이 뛰었고 가와사키의 이에나가를 상대한 그런 경험이 있다고 가와사키 홈페이지에서 왔습니다. 야, 일본 사람들 진짜 디테일 쩔어. 광주가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가와사키 쪽이 좋은 부분이 많아요. 포항이 K리그 내에서 그나마 패스 축구를 추구하지 않나요? 글쎄요, 그거까진 모르겠습니다. 가끔 뻥축도 하던데. 성적 내야 되니까요. 야, 이건 뭐, 최근 국강한 클럽 전적을 보면, 울산이랑 부부인가? 최근 5경기에서 울산을 만났습니다. 올해 또 울산 만나는 건데 1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울산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작년에 한해서는 울산과 물러서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K리그 팀 울산 최강 울산 팀을 상대로 2경기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팽팽하네요. 1승 3무 1패도 50%, 6득 6실 실점도 50%. 광주는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처음 만났는데 임팩트가 되게 큰 거예요. 7골 3득점. 근데 이정효 감독은 그런데도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팬들이 경악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재승을 했는데 기뻐하지 않다니 분하다! 이런 분위기예요. 포항 울산 아침 예측 리뷰해 주세요. 포항이 상하이 상강이라 하죠. 그거는 근데 상하이 상강은 이제 CS의 1위 팀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첫 대결이기도 하죠. 모르겠어요. 근데 포항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CL 프리뷰는 돌아가면서 다할 거니까. 공격 포인트 탑3 보시면 와키자카 야스토가 2위, 11개 공격 포인트. 지난 울산전에서 꿀맛을 본 마르치뇨가 10개. 야마다 신, 그는 신인가? 15골 3도움으로, 야, 가와사키가, 뭐, 담이양, 뭐,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국내파 공격수의 자존심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야마다 신. 이정을 또 환호해서 가와사키를 이겨버리자. 이정우 감독의 선택이라니까요. 진짜 총력전을 할지. 근데 리그 잔류돼야 되지만 스쿼드는 두텁지 않고 아마 무승부까지라도 거둔다면 광주에겐 좋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총력전을 하면 저는 솔직히 가와사키 해볼 만하지 않을까? 가와사키 리그에서 몇 등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11위입니다. 가와사키도 안 좋아요. 가와사키가 이제 항상 1, 2위 포지션, 우승을 노리던 포지션에서 대회를 나온 건 아닙니다. 작년 성적이 좋았을 뿐이에요. 광주는 이건희 9개, 정호연 7개, 가브리엘이 14개, 국골 5도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마다신 15골, 와키자카 야스토 5도움, 정성용 골키퍼, 한국인 아닙니까? 7번의 클린시트, 사사키 아사히, 2840분으로 가장 많이 뛰었고, 타카이 코타 선수가, 예, 올 시즌, 이제 국가대표 레벨, 한 명. 이제 어떻게 보면, 야만의 미키, 타니구치 쇼고 선수가 다 유럽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가와사키 이런 부분이 좋은 거예요. 타카이 코타 선수, 20살밖에 안 됐거든요?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선수들에게 센터백, 이제, 제1리그 경험, 일부 경험을 심어주면서, 향후 이제, 북중미 월드컵으로 나갈 수 있는 수비 자원으로 길러내겠다 하는 게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광주는 가브리엘 7골, 정호연 5도움, 김경민 골키퍼 6번의 클린시트, 김경민 골키퍼 가장 많이 뛰었고, 아사니 선수 이제 유로도 뛰지 않았습니까? 이제 알바니아 대표를 18번의 A매치 현역 국대. 그리고 글로벌 클럽 랭킹은 이제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333위, 광주가 50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팀의 키플레이어로 이제 가와사키의 넘버 2 타카이 코타를 먼저 꼽아왔습니다. 센터백 선수고 20살이고 가와사키 유스팀 출신입니다. 2022년에 아마 1군에 올라와서 이제 광저우 FC, 광저우 몰락한 광저우 FC를 만나서 이제 프로 무대 데뷔전을 치렀고 22경기 1661분 2골 1도움으로 좋습니다. 이제 이 선수도 중국전에서 올해 이제 A매치 한 경기 이제 데뷔전 이제 국가대표 3조고 이제 JFA 사무라이 이제 저지를 입었고 ACL은 이 전혀 출전이 아니에요. 조금씩 두문두문 나오지만 5경기를 이미 치른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좋아요. 192에 90. 이제 올해 파리 올림픽에 나와서도 이제 스페인을 상대로 조별리그에서 잘했고, 향후 한국을 진짜 동아시아를 정말 괴롭힐 선수고, 이대로만 잘 커준다면 또 해외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전도유망한 선수. 중국은 국가대표 한국을 잘못 이기는데 클럽은 한국을 꽤나 잘 잡아냅니다. 국가대표를 많이 못 이기니 클럽팀이라도 축구 굴기를 해보자. 나중에 중국팀 프리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거고요. 타카이 코타 선수는 일단 피지컬, 신체 스펙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리여리해 보이는 이런 거랑 다르게 발기술도 좋고 빨라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아직 약합니다. 가끔 뇌절 플레이를 하긴 해요. 그도 뭐 어린 선수. 정호연 선수는 뭐 광주의 핵심이죠. 이번 경기를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배제를 한다면요. 그만큼 정호연 선수는 광주의 핵심, 가장 중요한 선수. 31경기 2712분 동안 7도움. 지난 요코하마 마리노스전에서 2도움을 했죠. 그도 이제 마찬가지로 태국전에서 올 시즌 이제 국가대표 저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ACL 지난 요코하마 마리노스전에서 2도움을 펼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광주 팬들의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잘하면 엄지성, 원상이처럼 팔리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일단 두 팀, 두 선수 다 이제 전력의 핵심인 만큼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가나사키는 2번이 되게 상징적인 이제 번호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2번을 물려받은 거거든요. 고작 20살의 선수가 일본의 기대주죠. 이제 국가대표 저지도 입었고, 타카이코타 선수, 이제 가나사키도 이제 세대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광주의 소년가장 정우현 선수, 야 진짜 고생합니다. 코리아컵에서, K리그에서, ACL 엘리트에서 중원을 이렇게 지키려니 풀타임으로 미치겠다. 그렇지만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우현 선수 이제 국가대표도 간 거고. 근데 이정용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요? 아예 그냥 풀타임 뛰고 주말 경기 쉬어라? 아니면 45분 뛰고 주말 경기 해라? 아니면 그냥 빠져라? 그래도 정우현 선수도 J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팀을 상대로 자기 진값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가사케 타카이코타와 정우현의 활약을 지켜보는 게 어떨지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네. 야, 오른발잡이거든요, 타카이코타 선수. 야, 그냥 뭐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문 앞에서 이제 히트맵이 찍혔다는 거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이제 큰 키를 이용해서 헤딩슛 이런 부분. 좋네. 정호연 선수는 진짜 뭐 활동력 좋은 그 마당발 선수 아닙니까? 그냥 시뻘겋게 그냥 칠을 놨습니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그래서 저는 요코하마의 타카이코타, 광주의 정우현 선수의 대결이 진짜 기대된다. 롯데가 돌릴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바램이 이제 광주가 1군을 내서 이기고 뭐 그런 느낌이지만, 이정용 감독은 또 리그가 중요하기도 했고, 이제 어떻게 뭐 이 경기 해도 이제 6경기가 남은 거기 때문에 내 팀만 제끼면 되잖아요. 굳이 무리를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유리한 거예요. 가와사키는 지난 주말 경기에 로테이션 한 거거든요. 지난 경기 ACL 베스트를 보시면은 가와사키는 이 선수들이 이번 광주전에 베스트11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정예 1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코바야시 유, 타치바나다 켄토, 와키자카 야스토, 이건 뭐 중심이고, 정성용 골키퍼고도 한국을 잘 알고, 이제 가사키 이제 레전드 반열에 올라왔고, 카라소를 이제 열심히 뛰는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를 이제 사간도스에서 사왔고, 이제 타카이코타, 사사키, 아사이가 이끄는 센터백은 진짜 좀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경험치도 어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비가 살짝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야, 이거 보세요. 벤치는 분명히 단단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리손 선수도 안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부분도 있고, 야, 골키퍼를 두 명이나 둔 여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는 진짜 총력전 1군 내지 1.5군, 정호연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아산이, 최경록, 이건희. 최경록 선수를 미드필더인데 계속 이제 공격수로 올려서 투톱, 약간 제로톱, 가짜 공격수. 이렇게 하지만 이제 7대3으로 이겼다라는 사실. 예, 지난 경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로테이션 과감히 돌립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선수 면면이 지난번보다는 좀 달라.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런 스쿼드도 두터운데 로테이션을 성공하고 5대1로 이겼다면 분명히 황주가 어렵겠죠. 황주는 이렇게 총력전을 했는데 2대0으로 진 거 아닙니까? 아, 이정효 감독이 진짜 어떤 선택을 할지, 승부수 던져서 맞불 나서 한국팀의 자존심을 지켜줄지, 아니면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짝 내릴지. 근데 황주가 로테이션을 할 때 더 좋은 성적 거뒀다는 거는, 지난 울산 HD와 코리아컵 4강전 보면은,
이런 선수가 나와 했는데 광주가 뭐 첫 경기는 1-0으로 졌지만 두 번째 경기 2-2로 비기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광주의 선택입니다. 가사키도 방심하면 당할 것 같은데 방심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 하면서 1군 선수들의 체력을 아꼈죠. 양팀 예상 포메이션을 보시면 양국을 잘하는 정성용 골키퍼, 미라소타, 타카이코타, 사사키, 아사이, 타나비, 슈토 이제 포백 이루고 가라소, 타치바나, 켄토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깔고 와키자카, 야스토와 삼각형 미드필더, 마르신유, 야마다신, 이에나가 울산에서 뛰었던 이에나가 아키히로 선수. 저는 이게 희망 포메이션인데 이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 큽니다. 이정효 감독이 알고 있는 거고. 그래도 광주도 약간의 로테이션을 한다고 보면 이민기, 오우성, 최경록을 이제 내려서 백하,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이제 교체 선수로 뛰었으니 이제 코어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정호연, 아산이, 안영규, 김경민 이 정도 조성권까지 치더라도 광주가 어쨌든 뭐 상금이 달려있고 뭐 자존심이 걸려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포메이션이 이 정도지만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정혁 감독 진짜 여우 같은 감독이죠. 예. 안정 포인트를 보시면 광주는 가와사키한테 K리그 통산 8번째 팀입니다. K리그가 12팀인 걸 감안해도 가와사키 K리그 팀 많이 만났죠. 울산, 대구, 수원, 성남, 포항, 서울, 전남 그리고 광주를 만나는데 포항 빼고는 일단은 다 이겨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와사키도 K리그의 킬러 아닌 킬러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광주는 이제 요코하마 다음에 가와사키를 만나는 거죠. 가와사키도 뭐 올 시즌 성적을 안 좋은 것 뿐이지만 J리그 최강 팀이라고 보기도 무리가 없고 중국은 국가대표는 한국은 잘못 이기는데 클럽은 은근 아까 얘기했네. 한 경기 이기면 12억, 예, 12억 내지는 10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와사키는 어쨌든 K리그 팀 상대로 많은 경기를 치르고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와라소 최경록 선수. 가와라소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간도스에서 이제 비교적 이제 시민구단 레벨에 있는 그런 팀에서 활약을 해서 가와사키 일원이 됐고 활동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지난 이제 울산전에서 ACL 승리 데뷔전으로 아주 감격에 겨운 소감을 했고 최경록 선수는 이제 독일에서 활약을 했지만 그걸 제로톱으로 쓸 수도 있고 이제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몸값을 낮추고 이제 광주로 왔는데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국가대표 조금만 더 스텝업 한다면 국가대표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그의 진가를 발휘하는 포지션이 이제 중앙인데 계속 공격 위치에 예, 전술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 허율 선수도 이제 공격수에서 센터백으로 변신을 했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선수가 이번 경기에 변수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1위를 구축한다. 예, 가와사키는 20개 팀 중에 11위, 그리고 광주는 네, K리그 12팀 중에 7위, 하스의 꼭대기인데 지난 ACL 엘리트 1차전 승리를 거뒀고 이번 경기 하면 이제 승점 6점으로 조 1위를 굳히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두 팀 다 이제 강등에서 자유롭진 않아요. 절반 걸친 순이지만 가와사키도 이제 강등권 팀들과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삐끗하면 위험한 겁니다. 광주처럼요. 광주 지금 2연패 하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하스 왕들은 이제 K리그 강등팀들의 억제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삐끗하면 위험한 게 두 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치고 나가서 이제 더 높은 순위로 발 걸치고 매치데이 3까지는 이제 K리그, J리그 집중하고 싶은 게 두 팀의 속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록 진짜 잘하죠.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이 정도로 짚어봤고요. 이 경기는 10월 1일 가와사키
도도로키 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는 사실. 예, 운명의 한일전. 예, 올 시즌 첫 ACL 프리뷰로 가와사키와 광주를 해봤습니다. 아직 뭐 6경기가 남았으니까요. 이제 K리그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ACL 프리뷰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다. 어쨌든 가와사키와 광주의 대결, 명품 이런 경기, 멋진 경기를 펼쳐지면서 한일전 경기. 이번 경기 이기는 팀이 무조건 1위로 가는 거예요. 가와사키는 이겨야 되고, 광주는 비교도 나쁘지 않지만 내심 언더독의 발람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파 축구!